여든이 넘는 나이에도 붓을 놓지 않고 늘 새로운 시도를 펼치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춘천의 원로 화가 김승선 화백의 꿈을 들어봅니다. 수많은 화랑이 모여있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 지난 겨울 이곳에선 우수한 강원 미술인들의 작품을 한데 모아 감상할 수 있는 강원 갤러리 전시가 열렸습니다.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다양한 작품 중 전시장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아크릴화. 독창적인 무늬와 색을 선보이는 이 아리랑 연작은 강원도에서 미술교사 및 화가로 활동 중인 김승선 화백의 작품입니다. 그의 북끝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김승선 화백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요즘도 단색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그의 공간. 이 독창적인 기법은 무려 80대에 들어서 개발한 거라고 합니다. 노령의 원로 작가는 여전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어 나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가지. 여러 가지 이제 해봐서 또 새로운 방법으로 이러면 어떨까 해서 또 해보고 저러 해보고. 참된 나를 찾는 즐거움이란 의미의 작품명 아리랑. 연작이지만 저마다 다른 무늬들은 작가의 의도대로 빚어진 텍스처입니다. 나이프로 해서 옆으로 쫙쫙 해가지고 이 선을 만들어. 이걸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밀면 밀려나가면 되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다시 반대로 이걸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선을 만드는 위주로. 쑥색 계통을 처음에 했는데 너무 정한 것 같아서 검정을 섞어서 짙게 해가지고. 그랬더니 무게가 있고 하니까 이게 뭐 다른 게 문양 부담도. 그 여기는 이렇게 문양을 많이 하지 않고 잘게 여러 번 자꾸 문질러서 풀어버린 거지. 그래서 잘게 해서 한 거.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색깔을 들어갔다 긴 것도 해보고. 지금 단색으로 한 가지 색깔만 선택 만들어 가지고 원색이 아닌 전속 혼합색이에요. 원색이 없어요. 이게 이런 것도 다 혼색이야. 입체적인 무늬를 만드는 텍스처 작업이 끝나면 아크릴 물감으로 이 작품만을 위한 색깔을 창조합니다. 매 작품마다 기존의 색이 아닌 새로운 색을 연구하고 단단히 굳은 밑바탕 위에 전체적으로 채색하는 작업. 김승선 화백의 아리랑 연작은 모양부터 색깔까지 모두 작가 의도대로 빚어낸 작품인 겁니다. 사실 이러한 단색화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김승선 화백은 조금 다른 화풍의 비구상 작품들을 선보여 왔습니다. 우연성에 의한 무늬와 다양한 색감을 위주로 한 또 다른 연작들.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요소가 가득한 김화백만의 이 작품 기법은 대학 시절 아주 우연한 계기와 뜻밖의 재료로 탄생했다고 합니다. 대학교 때 했던 작업이 화장지, 한지 또는 러닝샷스 메리아스 그런 거를 이제 걸레로 사용을 하다가 온갖 그 물감을 잘 빨아들이니까 닦기도 하고 나이프도 닦고 붓도 닦고 그렇게 하던 메리아스를 특정해서 여러 가지 색깔이 묻어있던 거지. 그런데 그림을 그려놨는데 마땅치 않아요. 교수가 와서 뭐 이런 식으로 뭐 했느냐 조금 더 연구해봐. 그래서 하고 그 걸레를 갖다 캠퍼스에다 확 던져버리고 나가서 이틀 동안 술 먹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고 와서 돌아와서 보니까 새로 된 벽꽃자리에 캠퍼스 그 걸레가 붙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여기다 붙었지? 그러고서 잡아뛰는데 안 떨어져. 그래서 할 때 뛰어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색깔들이 캠퍼스에 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참 나도 그렇지만 다른 친구들도 저도 보고 야 그 참 좋다. 그래서 그때 이제 휴지를 가지고 두루마리 휴지에다가 물감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탁
던졌다가 금방 띄어보기도 하고 우연성의 그림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써온 저 두루마리 화장지가 한턱 넘을 거예요. 엄청나게 썼으니까. 그래서 국전에 두 번에 되고 강원도전에 내려가서 강원도전에서 최고상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작업을 하게 된 거지. 60년 미술 인생을 걸어온 그의 작품은 춘천 시내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태백 광맥에서 영감을 얻은 맥 연작은 휴지를 활용해 작업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긴 것들은 맥에 이어서 나오는 거고 여기 부스러진 두스러기들 나머지 잘 떨어진 것들 표현을 해보고 빛을 받은 밝은 부분 어두운 데서 탈출되는 그런 의미에서 희망 그런 희망을 의미해서 광부들이 나오면은 와 했다 살았다 하고 나와요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컨셉을 잡아가지고 계속 맥을 해오는 자연물 속 맥의 형상에 인간의 아름다움과 희망을 담은 연작. 풍부한 색감을 위해 색색의 한지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색지, 한지, 거기에다가 물감을 잘라서 찢어가지고 붙여서 만들고 원래 색깔이 있는 데다가 붙여서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주름지면 주름진 대로, 바람이 들어가면 들어간 대로 순간의 우연을 포착하던 원로화가는 이제 기존의 기법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작품을 위한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스스로 살아있음을 느끼고자 하는 그의 움직임은 참된 나를 찾고자 하는 아리랑의 주제와 꼭 닮았습니다. 집사람이 어디 약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먹으라 그래서 먹으면서 보니까 뚜껑이 활용하기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만원 거야. 이번엔 병뚜껑을 쓴 김승선 화백. 첫 시도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줘야 되는데 이렇게. 근데 옆에서 붙은 거 이 병뚜껑이 딱 붙지를 않아서 이 붙였던 게 깨끗하게 되질 않아. 깎고 갈아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색을 칠해요. 끝없는 고민과 무수한 시행착오. 김승선 화백이 지치지 않고 꾸준히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동료 화가들과의 활발한 교류 덕분이기도 합니다. 동시대에 미술교사 생활을 했던 절친 구작은 화백. 그 2003-04년도 다 퇴직해가지고 38년 정도 같이 중등 미술 교사로 또 뭐 또 서로 모자라는 게 있으면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죠. 춘천의 60대 이상 원로 작가들이 모여 기획한 춘천 뿌리전. 2004년부터 정기적인 전시를 통해 춘천 미술인을 한데 모으고 작고 화가의 작품도 기록으로 남기는 등 지역 미술사를 정립하고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41년 출신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뿌리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매년 그 회원들이 늘어나고 또 그 춘천의 그 뿌리라는 그 자부심도 갖고 그렇게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자꾸 영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 지금 원로들이 할 일이죠. 그게 둘이 이제 주축이 돼서 하는 거죠. 30명이 넘는 회원들의 작품을 모으고 경쟁력 있는 작가를 열심히 발굴해온 덕에 이곳엔 춘천 미술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김승선 화백은 30년 넘게 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화가이자 교육자로서 미술의 발전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예술가. 그는 최근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제자를 가르치며 자신의 재능을 아낌없이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가르치는 것도 재능 기부거든요. 언젠가 이렇게 한번 하시는 말씀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데 이렇게 몸이 아파서
아, 내가 이게 마지막인가 그런 순간을 느꼈을 때 하느님 저를 좀 더 삶을 더 연장시켜 주신다면 제가 가진 모든 이 재능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 가르쳐 드리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남기셔서 아 선생님이 이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예, 감사한 마음으로 지도를 받고 있어요. 그의 화실에서 원로 작가의 따뜻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하는 목적이 그거죠. 지역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은 발휘를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원로가 그것이 뭐 다른 게 있나? 지역예술계의 더 밝은 미래를 꿈꾸는 노장의 붓은 지금 이 순간에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